저요? 준비 안 했죠. 그럼 이번에도 네. 과연 이번에는 몇 경기 남았나요? 이번 달. 이번 달이요? 남은 8월 4경기 딱 깔끔하게 전승하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한방! 도지자! 저만 지키잖아 얘가. 제가 다 한 걸 내 손이 다 아파. 있기 때문에 때립니다. 유격수 잡아왔습니다. 이재현 일루로 아웃입니다. 부정욱이 번트를 댑니다. 포수가 들어들었습니다. 일루로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벗어납니다. 겨드랑이를 당깁니다. 박병호의 타구가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박병호의 그랜드 슬램. 이보다 확실한 기선제압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결과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몸쪽 볼입니다. 볼넷 잘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구자욱이 안타. 2루 주자 김지찬 3루를 돌아서 빠르게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구자욱의 1타점 적시타. 자 주자 1-3루 이번엔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가 뒤로 움직입니다. 담장 앞에서 점프 잡지 못했습니다. 담장을 맞고 나왔습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박병호 2타점 적시 1루타.
그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높은 공의 스윙 성진 투아웃. 바깥쪽 스윙 성진. 풀카운트 그라운드 볼입니다. 유병수 놓쳤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예. 그저 오른쪽 오른쪽에 아타옵니다. 타구를 깊숙하게 달려보내 그저 이재현의 삼루에서 멈췄습니다. 3볼 원 스트라이크 잡아당깁니다. 오른쪽으로 티아즈 3런 홈런. 롯데의 추격을 뿌리치는 삼성의 한방. 또 한 번 디아즈의 배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왜 디아즈가 삼성 라이언즈 4번 타자인지 보여주는, 저는 공을 터트리는 모습 같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홈런을 만들어주네요. 아쉬웠어요. 스윙 삼진. 걷어 올렸습니다. 고승민의 타구를 중견수 김지찬이 잡아내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0-5 삼성의 승리. 최근 8경기 6승 2패. 3년 만에 대구에 다시 가을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찍었어요. 이렇게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안 돼요.